박스 안쪽에 자리 싸움이 치열하고요. 가마 좋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슛! 자! 들어갑니다! 이야, 허재원! 허재원의 헤딩이 안산경찰청 골망을 그대로 가릅니다. 자, 굉장히 요즘 잘해주고 있고 또 무실점 경기도 이끌어내고 있는 허재원이었는데, 자, 큰 키를 이용해서, 큰 타점을 이용해서 허재원이 날이 꼽네요. 네, 전반전 추가 시간에 허재원이 헤딩으로 선취골을 뽑아내면서 점수 1대0 대구FC가 안산경찰청을 상대로 앞서갑니다. 자, 거의 다 인저리 타임의 전반전에 그것도 득점을 했다. 자, 이거 큰 의미가 있죠. 그렇죠. 아까 후반전이 더 기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또 후반전에 대구FC의 경기가 더욱 치열해지겠죠. 자, 지금 일격을 당한 안산이고요. 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전반전 대구FC가 선취골을 뽑아내면서 안산경찰청을 상대로 한 점 앞서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경기 지금 종료 때, 전반 종료 때 굉장히 경기 뜨거워졌죠? 네. 자, 후반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빠르게 연결하네요. 짧게 내주고 박사정 토스! 머리 맞았는데 다시 한 슛! 들어갑니다! 만의 골 뽑아내는 안산경찰청! 이야, 이 크로스의 귀한 크로스를 허동현이 오늘 연결을 합니다. 허동현이 혼전 상황에서 발을 갖다 대면서 그대로 골망을 가릅니다. 자, 점수 사실, 1대1. 사실 안산이 오늘 경기가 마음 먹은 대로 잘 풀리지 않았는데, 이 전반전에 허재원 선수에게 유격을 당한 것을 후반전에 허동현 선수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갚아주네요. 네. 후반전 추가 시간 4분 주어졌습니다. 앞쪽 길게 이어졌고요. 안산의 공격인데요. 박스 안쪽에서 공 잡고 있습니다. 넘어지면서까지 공을 바라보는데요. 뺏기지 않았습니다. 페널티킥입니다. 허동현이 페널티킥을 또 만들어냈어요. 안산경찰청의 페널티킥. 주심은 결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 노병준 선수 슈팅 이후에 볼이 빠르게 서동현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서동현 선수가 뛰어들어가면서 컨트롤을 기가 막히게 하면서 볼을 관리하는 그런 도중에 박스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무리하게 수비가 이어지다 보니까 서동현 선수에게 PK를 범하게 되고 마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방금 전에 노병준 선수의 슈팅도 저희가 감탄할 만큼 놀라운 슈팅이었는데, 서동현 선수가 또 박스 안쪽에서 이 페널티킥을 만들어낸 이 상황도 대단합니다. 정말 동화 같네요. 네, 오늘 경기가 아주 추가 시간에 더욱 긴장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지금 역전 골 기회예요. 신영민이 준비합니다. 그렇죠. 자, 이 서동현 선수의 활약 정말 칭찬하고 싶네요. 성실합니다. 서동현이 만의 골과 그리고 페널티킥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신영민 슛! 연결했습니다! 이야! 신영민이 골망을 가르지 못합니다. 자, 지금 경기가 지금 조현우 선수가 지금 굉장히 큰 부상을, 네, 지금 충돌이 있었는데요. 조현우 골키퍼가 슈퍼세이브를 보여줬고요. 얼굴 쪽을 지금 맞았는데, 네, 대단한 슈퍼세이브를 보여주었죠. 조현우 선수가 방향을 잃고서 신영민의 슈팅을 막아내고 튕겨져 나온 공을 재차 막아내는 상황에서 신영민 선수와 충돌이 있었는데요. 아니, 이게 지금 3분 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이게 말이 됩니까? 골대 하나 맞히고 넘어와가지고 PK 만들어서 PK 또 막아내고. 네, 아주 후반 추가 시간에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또 신영민 선수가 승리에 대한, 2연승에 대한, 2연승 가면서 리그 1위팀 잡아내고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그럼 PK, 그냥 PK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죠. 아쉽네요. 신영민 선수가 지금 PK를, 페널티킥을 성공시켰다면은 지금 이제 대구FC의 4연승을 막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안산경찰청이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아주 큰 발판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교두보 킥이었어요, 이게 PK가 아니고. 네.